사실 힙합이야말로 자본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나?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해학적인 비디오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시아보이 앤 리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보려고 해요. 제목이 이게 중국어로 쯔벤주의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캐피럴리즘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제목부터.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구글 번역이랑 막 파파고랑 막 온갖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멍청하게 해석을 했는데 뭔가를 약간 디스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래퍼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좀 최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짐작이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만의 입장에서 대만이 싫어하는 그 나라를 디스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뉴스를 조금 보니까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뭔가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된다는 뉴스들을 봐요. 보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아마 이 곡이 어떤 그런 곡이 나온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가사를 또 보면 이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최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맨날 여자랑도 놀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그렇게 노는 거 있죠. 래퍼들의 삶 있죠.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워라고 즐겁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추측이 맞다면. 제가 하는 말들이 뭔가 잘못 해석이 되어진 게 있다면 댓글로 반드시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이 채널에서 음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하지만 이 가사를 보니까 이 래퍼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비디오이면서도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어요. 예, 또 저는 이들이 펑키함을 갖고 있는 듀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시아보이와 리지가 함께하는 자본주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도 최근에 이제 타이완 힙합 아티스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들은 자신들만의 개성이 진짜 확고해요. 다른 래퍼들이랑 안 겹쳐. 아니, 세상에 자본주의가 최고 아닙니까? 최고는 자본주의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사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실 저는 1년에 비디오들을 보면서 홍콩 힙합 아티스트들의 비디오도 보고 가사도 해석을 해보고 했지만 속뜻이 있어요. 다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홍콩이든 대만이든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훅 되게 좋다. 아, 나 저 손가락 제스처 보고 깜짝 놀랐어. 비트는 되게 블루페이스 같은 래퍼들이 생각나는 비트예요. 블루페이스 아시죠?
You know what I'm saying? 캐치하다. 자본주의라서 돈을 그렇게 깔아놨어. 머니 샤워죠, 머니 샤워. 사실 힙합이야말로 자본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나?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음악이지 힙합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에서는 힙합이라는 음악을 아마 이해하기는 힘들 거야. 잘 봤습니다. 아, 굉장히 해학적이에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막 댓글 창 보면 막 싸움 나고 난리도 나는 것도 많이 봤죠. 아, 보면서 아 참 이 두 사람이니까 진짜 무거운 것도 펑키하게 풀어간다는 거를 느꼈고, 자본주의라는 말은 곧 힙합이라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힙합이야말로 뭐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음악이니까 래퍼들이 롤렉스를 사고 아이스드 아웃 체인을 사고 슈퍼카를 사고, 자본주의니까 가능하죠.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에서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산 것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닌 체제에서는 상류층들은 누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겠죠. 아, 제가 뭔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저희 채널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저의 제가 살고 있는 한국도 보면 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나라 에 대한 분노가 좀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김치도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도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좀 그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점점 화가 나는 거지. 힙합에 있어서는 뭔가 정치적인 영역은 없지만 뭔가 이런 래퍼들이 또 이런 부분을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래퍼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막 힙스터의 삶을 약간 표현하는 뮤직비디오들을 이 두 사람한테 봤다가 이번에는 꽤나 좀 다른 영역을 좀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